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류에한테 삘릴리삘릴리 전화가 오는데, 야, 그 부패한 강관 어디 있으면 연락해라. 왜냐면 내는 반부패 영웅 류엔이니까 말이다. 하하하. 그래, 누굴 잡아쳐 넣으래. 하지만 저쪽에서는, 왜, 형님의, 내 우수왕뽀입니다요. 형님 동생 내 우수왕뽀 지금 얻어맞아서 이 팔이 부러졌습니다요. 그러다 뭐야? 대체 어쩌다가, 우수왕뽀야? 대체 어나야? 네,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부정이 유독 뚜정을 이뻐하잖아요. 하지만 이 류에는 우수왕뽀를 너무나도 이뻐하면서 양아들로 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한가운데서 우수왕짱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성사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. 왜냐면 우수왕짱과 류에는 바로 곁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동료 사이인데, 이 우수왕짱이 사촌동생이 류엔이 양아들로 들어갔다? 그럼 우수왕짱도 그 류 류엔이 양아들 뻘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 촌씨가 개판이 되겠죠. 근데 뭐 팔이 부러졌다고? 어느 병원인데? 알았다, 내 금방 가마. 류엔은 다짜고짜 바로 곁에 우수왕짱이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하는데, 야야, 네 사촌동생이 지금 얻어맞아서 이 팔까지 부러졌단다. 뭐하니? 빨리빨리 일어나서 함께 가보자. 하지만 우수왕짱은, 에헤, 그 여우 같은 것들이 많은 미소. 웬거 그놈도 그거 딱 봐도 꾀병이요. 내 뭐 그것들한테 한두 번 속은 줄 아오? 네, 전에 이야기에서 뚜정과 우수왕뽀 이것들이 이 새고를 쓰다가 들킨 적이 있었는데, 그렇게 우수왕짱과 류웨는 이 군부에 있던 옷차림 그대로 병원으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저게 별이 몇 개? 별이 3개? 꽃잎 하나? 이러한 자그마한 병원이 언제 별 3개 꽃잎 하나인 상장군이 찾아왔었겠냐고요. 이어 류엔과 우수왕짱이 급급히 이 병원 호실 안으로 들어갔었는데, 네, 다들 이 푸르팅팅하게 멍이 들어있었는데 그 우수왕뽀는 이 팔에 기부스까지 하고 있네요. 하지만 우수왕짱은 그래도 믿지를 않는 거였다는데, 이것들이 또 약 팔고 있네. 이제 이 기부스까지 하고 구라치고 있어? 빨리 뭐 일어나 이것들. 아야야 야야야야야야. 수왕짱이 수왕뽀이 발을 확 죽여들자 이놈이 아주 그냥 죽는 소리 제치는데요. 네, 여번이야말로 이놈들은 진짜 꾀병을 부린 게 아니고 죽어라 얻어 터진 거라고 하는데, 하지만 이어 그 병원 호실 안에는요, 이 소문을 듣고 달려온 병원 원장으로부터 여러 의사들로 이 점점 더 사람이 꽉 찼다고 하는데, 상장군 어르신 충성! 그러자 류엔이 한마디 하는데, 너희들 내 아우들 치료 똑바로 해라. 만약에 시원찮게 하게 되면 내 이 병원을 통째로 밀어버리겠다. 보셨나요? 이게 바로 군 간부의 위험인걸. 그렇게 의사들한테 으름장을 제대로 놓고는 이 위리치 이 괘씸한 놈을 잡아 조치하겠죠. 다짜고짜 이놈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왜? 너가 바로 내 아우 뚜정을 잡아팼다는 그 위리치니? 그러자 저쪽에서는 뭐? 저쪽이 위리치라는 놈은 매우 어이없어 하는 거였다는데, 아니 너희들은 뭐야? 때려 죽여도 죽지 않는 바퀴벌레야 뭐야? 그 놈을 때리니 어디 놈이 달려들더니 어디 놈을 패니 이제 늙은 놈까지 달려들어? 너희들 뭐 끝이 없다 이겠니? 가지고 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안 되겠니 이 거지 같은 것들아? 그러다 뭐 거지 같은 것들. 여러분, 류엔이 이러한 가문의 이러한 직위에 언제 욕지거리를 먹어봤었겠습니까? 너 위리치인지 뭔지 금방 뭐라고 했었니? 지금 내를 욕한 거야? 그러자 저쪽에선, 그래 이 바퀴벌레 같은 놈아, 너를 욕했다 어째? 내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애비의 애미 이 조상 대대손손을 다 욕해댄다 어째? 그러자 이 곁에 있던 뚜정이고 우수왕뽀이고 흥미진진해 하는데, 감히 천하의 류엔을 욕해대다니. 위리치 이놈은 지금 순통과 뚜정 두 명을 꺾어버리자 이놈들은 이제 얕잡아 본 거라고 합니다. 어차피 다리 부러진 노루들이 함께 논다고 다 거서 거기서 거긴 줄로 알았다고 하는데, 에이, 이 뒷방 늙은이 거 이제 밤도 어두운데 나와서 또 얻어쳐 맞느라 하지 말고 우리 내일 점심에 보지 뭐. 그 순통과 뚜정을 작살냈었던 창알 레스토랑에서, 오케이? 너희들 쥐뿔도 아닌 삼형제 다 그 2층에 888 룸에서 나한테 밟혀봐라. 툭 띠띠띠. 이놈이 전화를 확 끊었는데, 그지야 이놈이
이놈이 나를 욕했는데 류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 어디놈한테 온 하루 욕만 처먹다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자 류에는 이 화가 너무나도 치밀어 올라서 이빨까지 뿌드득 뿌드득 가는데 너희들 안심해라 내내 찾아가서 이 겁대가리가 없는 놈을 톡톡히 혼내줄게 그러자 예예예 이 뚜청이란 놈이 손을 드는데 짱꺼 왠꺼 내도 함께 갈랍니다 내 손으로 그놈 면상을 해놔서 복수를 해야죠 그러자 우수왕자는 뚜청아 니는 뭐 아픈데 따라 나서느라고 그러냐 그냥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라 하지만 뚜청이 포기할 놈이랍니까 짱꺼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갑니다 내 뚜청이는 이 당하고는 못 삽니다 그렇게 바로 이튿날 이 류에는 항상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생활 습관이 바른 사람인데 하여 약속 시간에 맞게 장안 레스토랑이란 곳에 이 먼저 도착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손님 회원 카드 보여주세요 우리 장안 레스토랑은 이 무조건 회원제라서 카드 없으면 들어도 못 갑니다 그 류엔은 글쎄 문 밖에서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이날 류엔과 우수왕자는 둘 다 평민 복장으로 찾아갔었으니 말이었죠. 회원제? 아니 식당이란 거는 이 전체 인민들을 위해 복무해야 되는 곳이 아니야? 근데 이 회원만 받는다고? 그 회원 카드란 거 얼마씩 파는데?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 류엔 같은 최고층 간부가 회원 카드가 없냐 하실 텐데 여러분 이 류엔은 자기 월급만 먹고 살아가는 이 부패와 탐오와는 거리가 매우 먼 사람인걸 그만큼 정정당당한 간부였었기에 반부패에 앞장서고 이 호랑이를 때려잡는 영웅 으로 불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이 류웨는 아직도 중국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걸요. 그렇게 150만 군대의 공산당 서기가 입국 컷을 당하고 그 문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말입니다. 그제야 이 뚜청이고 우수왕 보이고 그 병원에 입원했었던 이세놈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뚜청아 여기 뭐 회원 카드인지 뭔지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데 어떡한다니? 에? 우리 다른 자리로 옮길까? 근데 이 뚜청도 카드를 보여주고 들어가고 우수왕도 카드를 보여주고 들어가는데 뭐야? 너희들은 다 VIP 카드 있니? 너희들 조그만 놈들이 어떻게 여기 껴있니? 그러자 보다 못한 뚜청이 그 류엔을 가득히며 일행이라고 해서야 류엔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류엔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? 아니 뭔 이딴 곳이 다 있다냐? 에? 식당이면 식당답게 이 모든 손님들을 싹 다 받아줘야지 이것들. 이 밖에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서 있어서 목이 마르네. 어디 보자 우리 먼저 이 차라도 한 주전자 시키자. 근데 이게 얼마야? 찬물 한 주전자에 이 제일 싼 게가 5천 위에? 이거 뭐 찬물에다가 금가루라도 탔다니? 네, 그 월급만 받고 살아온 류에는 이러한 최고급 레스토랑에 언제 와 봤었겠습니까? 아이 웨이터! 이 너무나도 놀란 류에니 웨이터를 부르는 거였다는데 너희들 이 메뉴판이 진심이야? 에? 뭐 찬물이 이렇게도 비싸다니 너희들 이거 혹시 잘못 쓴 거 아니야? 그러자 이 곁에서 뚜청이 예? 하며 얘기하는데 왜그 이러한 곳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 입맛에 맞는 걸로 고르세요 하지만 류에는 다 그렇다고 그럼 내는 그냥 이 수돗물 한 잔 달라 아니 예 수돗물이요? 웨이터도 화들짝 놀랐는데 손님 우리 여기에 수돗물은 없고요 그냥 마실 수 있는 뜨거운 물 한 잔 드릴까요? 50위엔입니다 그러다 뭐 뜨거운 물 한 잔에 50위엔이라고? 그 류엔이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다고 하는데 그러자 보다 못한 뚜청이 얘기하는데 왠꺼 그거 제가 다 계산할 테니 그냥 시키세요 가서 그 최고급 차 한 주전자 가져와 봐 그렇게 본문이 나가자 이 류엔은 아직도 멍해서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이 가격대는 이거 뭐니? 내 이 150만 군대의 공산당 서기 류엔이 1년 연봉 을 다 써도 여기서 밥 한 끼를 못 먹겠네 뚜청아 너가 얘기해봐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 이러한 장소에는 대체 어떠한 놈들이 와서 처먹고 있는 건데
에? 그 혹시 우리 군부의 간부놈들도 여기로 오냐? 네, 이 류웨는 탐관 어디를 잡아내는 매의 눈인데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? 그러다 두창이 시끄럽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웬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? 이 창알 리스토랑이 VIP 카드를 돈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100만 위에는 된답니다. 하지만 보통은 우리 이세들이나 군 간부들이나 이 가게에서 우리를